쇼미는 지금 시청률 존나 안 나오는데 시즌 8 때보다 시청률이 더 안 나오는데 월드컵이랑 맞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쇼미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그도 그럴만한 게 이제 그냥 워낙 많이 보던 그런 포맷, 흐름, 상황 이런 것들이라서 뭐 크게 막 기대가 안 되더라. 근데 이제 미션 곡들이 이제 나오고 하니까 음원이 이제 드디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좀 음원 잘 뽑고 그러려고 프로듀서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돈 벌라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쇼미가 이제 쿠킹 먹었다는 생각이 들더라. 슈즈케이 단짝 받는 거지. 이제 쇼미는 쿠킹을 먹었어. 쿠킹판을 먹었다고 봐야 돼. 쇼미는 이제 다들 이제 노선 바꾸잖아. 이제 더 이상 이제 노선 바꾼 뱀 새끼니 뭐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은 개인적으로. 항상 훈련장 보니까 생방을 못 보겠어요. 그래도 가끔 시청료 드리러 생방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포특사님 100개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슬 해볼까요? 아시아의 빛 호주 17% 확률을 뚫고 프랑스랑 함께 16강 진출했다 그러네? 오호, 호주가 아시아군요? 예. 근데 호주에는 다 서양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왜 아시아예요? 아시아 하면은 특징이 검은색 머리 아니에요? 예. 호주가 덴마크 이기고 튀니지 이기고. 근데 우리가 호주 대신 들어갔었어도 해볼만 했을 것 같은데. 튀니지 이기고 우리가 호주였어 봐. 우리 16강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랑 같이 조가 좋았네. 한국에서 10년 만에 3분의 1 토막난 산업이라고 합니다. 겨울 스포츠꽃 스키의 몰락. 스키 인구가 매년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10년 만에 686만 명 정도의 스키를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213만 명으로 떨어졌다고. 젊은 층들이 이제 골프, 해외여행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강원이랑 태백이랑 스키장 O2 리조트 골프장에서 번 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그러는데 스키용품 시장까지 고사 직전이라고 합니다. 예, 3분의 1 토막난 스키 인구.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골프가 좀 더 재밌나요? 저출산 고령화로 격렬한 스포츠인 스키에 젊은 층들 뉴비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 격렬하긴 하죠. 좀만 잘못하고 뭐 좀 이거 스키도 예? 자기 몸을 그냥 갖다 던지면서 하는 건데 좀 더 안전한 스포츠인 골프, 테니스, 캠핑, 다른 레포츠가 인기가 더 높아졌다. 골프에 비해서 부상 우려가 큰 게 한몫하는 것 같다. 스키라는 게 일단 타면은 재밌긴 한데 탈 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존나 피곤하다고. 스키를 엄청 좋아하지 않는 이상 대체로 성수기 때 갈 텐데 그러면 리프트 기다린 사람이 전체의 절반이고 타고 난 다음날 온몸이 저린다. 타고 나서 스파 가서 사우나 때리고 다음날 술 마시면서 바비큐 하는 게 더 행복하긴 함.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몸 좀 쑤시고. 스키보다는 그래도 골프가 좀 더 들어간 돈이 더 많을 테지. 골프가 요즘 너무 인기긴 하더라고. 주변에 다 골프친데. 고급 스포츠인데. 귀족들 스포츠가 이제 골프인데.
아니 나는 바이크 하나만으로도 뭐. 예. 뚱뚱한 사람들이 살 빼기 힘든 이유. 여기 다 뚱보분들만 계시네. 지방의 누명. 그동안 다이어트에 대부분 실패했던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호르몬 때문에 우리는 호르몬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비만과 호르몬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호르몬들이 뒤죽박죽돼서 알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아질 때쯤 내 몸에 문제가 생긴다고. 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게 포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음식을 찾게 되는 거라고.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호르몬 수치가 높기 때문에 식욕을 제어하는 게 정상인보다 어려움. 다이어트가 존나 힘든 이유가 하루 500칼로리 마이너스로 30kg 빼는데 약 400일 정도가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뚱뚱한 유전자가 존나 불쌍하다. 뚱뚱하면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마른 사람한테 게으르다는 소리 절대 안 하는 듯. 그런 뚱뚱한 걸로 인해서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근데 오명이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에 뚱뚱해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내일 한파특보. 내일 아침이 더 춥다고 합니다. 예. 하루 새 20도가량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도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낮에도 서울 영하 2.1도에 머물 광추위. 눈 내리지 않았나요 이번에? 그리고 그죠? 목도리와 장갑 등 방한용품을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래, 집이 최고야. 하루에 딱 한 번만 사인해주는 연예인이 임영웅 씨라 그러네. 하루에 딱 일사인만 해준다? 오 그러면 그 임영웅 사인의 가치는 굉장히 크겠네. 오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인인데 아 아니구나. 임영웅 씨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연예인들의 사인이 있는데 하루에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 사인을 하는 연예인이 최민수 씨야. 왜 그러냐면은 사인이 이렇게 존나 간지나거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해준대. 대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네. 멋있네. 사인에서 가오가 느껴지는 게 흥미가 있다. 멋있네 사인. 벌써 이제 12월입니다 2022년 주요 사건 사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횡령을 하고 띠부띠부실 포켓몬빵 열풍. 포켓몬빵을 찾아 여기까지 왔구나. 자 그럼 다음 편의점으로 이동한다. 다 팔렸단다. 거기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갤럭시 S22 게임시 성능이 강제 떨어지게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갤럭시 GOS 성능 조작 논란. 그리고 윌 스미스가 크리스 락 빰 따고 때려가지고 요때 또 난리 났었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저 날아갔는데 지금 굉장히 뭐 후회하고 있고 그때 정말 미안하고 또 크리스 락한테 따로 사과도 했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둘이 워낙이나 절친이긴 했는데 뭐랄까요. 예, 가족들한테도 외면받는 그런 행동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너무 과민 반응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가평 계곡 살인 사건. 그 새끼 이름 뭐였죠? 아, 예. 이은혜. 와, 진짜 악마를 보았다. 예. 진짜로. 요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이은혜 때문에.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의 이제 결혼 시장이 완전 얼어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더 찬물을 끼얹은. 그래서 뭔가 좀 인터넷 커뮤니티는 워낙에나 성역도 없고 막 이제 하고 싶은 말들 막 많이 하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자극적인 거에 좀 과열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남녀 갈라치기 현상으로 번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시선들이 있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뭐 이은혜는 뭐 무기징역을 때렸다 그러는데 평생 감옥에서 썼겠죠. 그죠? 예. 네. 악마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말이죠. 저 김새론 음주운전. 요거 굉장히 컸습니다. 변압기를 갖다 때려 부숴 갖고 원래 김새론 양이 굉장히 좀 아저씨에서 소미로 나오고 굉장히 좀 그 호감이고 연기 잘하고 아역배우로 시작을 해 가지고 굉장히 촉만 받는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 미녀 이제 연기파 배우로 거듭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예, 이런 그 사고가 있었죠. 예. 때려받고 런 때리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예. 암호 앞에 루나. 아, 루나 사태로 여러 명 죽었죠, 진짜. 야, 지금 코인판이 이제 그냥 거의 끝나는 추세 아닙니까? 아, 이미 뭐 그냥 코인판은 이제 사장된 그런 그 시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박찬욱, 송강호, 칸 영화제 수상. 예, 기생충. 아, 기생충이 아니라 저기죠. 아, 송강호는 이제 기생충. 그리고 박찬욱은 이제 저기로. 그리고 이제 손흥민 EPL 득점왕. 아, 요런 거 좋았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좀 좋은 일들이나 뭔가 좀 웃을 만한 그런 것들은 역시나 연예계나 스포츠 쪽에서 조금 나아주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터키가 터키로 이제 부르는 게 아니라 튀르키예로 불려야 된다. 터키인의 땅을 의미하는 말로 모든 공식 문서에 국호를 변경하기로 승인해서 터키가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예. 튀르키예. 그리고 이제 송혜 선생님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네이버 실시간 검색 그 기능이 살아 있었을 때 송혜 선생님이 약간 인터넷 밈 같은 거였어요. 실시간 이제 그 검색어 추이를 보는 그 데이터가 나오는 게 이제 네이버에서 지금은 막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송혜 선생님이 좀 올라가 있고 그러면 갑자기 덜컥 그런 마음이 있었죠. 혹시라도 돌아가신 거 아닐까 했었는데 뭐 예,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예,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전국 노래자랑은 이제 김신영 씨가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모든 MC의 어떤 그거죠. 예, 진짜 아버지죠, 아버지 송혜 다 존경한다 그러고 그렇죠. 한 프로그램을 최장수 몇십 년 동안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요거 좀 컸죠.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하고 있던 도중에 이 사제로 만든 그 총으로 샷건으로 예. 그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 돌아가셨죠. 샷건 아니에요? 더블배럴 샷건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예 탄산총이 아니라 산탄총이야, 니마. 탄산총은 무슨 무슨 산탄총이야, 임마. 탄산총이 뭐야, 이 새끼야.
예. 코트 형, 아베 정도는 돌아가셨다가 아니면 뒤졌다라고 표현하신 거 어떨까? 근데 그래도 한 인간으로 보자고. 일본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슬픈 일인데 우리가 뭐 일본에서 족 같은 일 벌어졌다고 아이고 꽃이다 맛동산 이 지랄 해버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족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일본에서 그렇게 아이고 꽃이다 맛동산 하면은 서로 간에 좋을 게 없어. 어 맞잖아. 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걸 갖다가 죽음을 갖다가 막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아베가 이토 히로부미급은 아니잖아. 어. 막말로 나는 아베 말고 그냥 진짜 솔직히 상대가 질 낮게 행동한다고 우리도 해야 한다. 장계를 누가 비난함. 그럼 나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뒤져야 될 새끼가 푸틴이라고 봐요. 푸틴 죽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세계 평화 이바지하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죽음은 이제 잘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베를 갖다가 이렇게 잘 죽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너무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예. 인하대생 넘어가고 아 유희열 아저씨가 그러니까 2022년이 뭐 있었나 했는데 진짜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았네. 근데 안 좋은 일이 확실히 많다. 어 좋은 일은 진짜 한 뭐 두세 개밖에 안 되고 유희열 아저씨 어떡합니까? 묻혔다고 하기에는 이게 워낙 임팩트가 커가지고 나중에 조용히 복귀가 힘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유희열 아저씨가 그러니까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홍 글씨가 새겨진 그런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일단 MC몽 존나 미움받는데 아니야 근데 MC몽은 나름대로 자기 그 공연판에서는 대단한 그 베스트셀러야. 엄청 잘 나가 그쪽에서는. 조영기, 신정환, 유승준 뭐 이런 급이 이제 가장 뭐 절대 복귀도 힘들고 할 수가 없는 승리. 예. 그거 너무 밑바닥이고 내가 봤을 때는 비슷한 어떤 민심의 연예인은 홍진영 씨가 아닐까요? 예. 홍진영 씨 정도의 딱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약간 괘씸죄 같은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은 무한도전에서 보여줬던 게 너무 컸던 것 같아. 옛날 무한도전 그 저 가요제에서 프라이머리 그 표절 때문에 말 많았는데 그때 그 이상이야. 프라이머리는 이제 근근이 저 그래도 어? 노래 내고 하면서 그 작곡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미디어에서 유희열 씨가 했던 행동이 너무 컸잖아. 왜냐면은 그 유재석 아저씨한테 줬던 그 곡 그대 이름 나나나 넘버원 You're my number 1. 근데 노래의 멜로디도 완전히 빼다 박았고 거기다가 그게 의도치 않아도 창작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조금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상쇄시켜줬던 유희열 아저씨의 그 아주 좀 뭐랄까 아주 기만적인 행위? 그 약간 남자 그 고추 윗부분 예 그 부분 약간 남자들 그 저 고추의 그 말랑이 부분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마이클 잭슨 마냥 손 갖다 대면서 이렇게 춤추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곡의 그 쳤던 댄스랑 너무 똑같아. 예. 말랑이 위에다가 손 가져다 대고 이렇게 추는 춤이 있거든요. 그게 가랑이 쫙 벌리고 근데 그 춤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의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면서 약간 맛이 갔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빼박이었어, 빼박. 그러니까 난 참 유희열 아저씨 너무 좋아했던 게 일단 난 가요 그 역사상 그 발라드계 정말 너무나도 좋은 그 명곡 정말. 나는 보고 싶다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는 최고의 발라드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여전히 아름다운지거든요. 지금 들어도 반주가 존나 세련됐거든요. 그 노래가.
근데 그 노래도 표절이었다는 게 완전히 마음 돌아서게 되더라고. 반주부터가 얇아. 야, 이게 토이 4집에 수록된 곡인데 이게 어떻게 나 초등학교 때 나온 노래냐고. 초등학교 때 저는 라디오로 카세트 테이프로 계속 들었던 노래거든요.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발라드계에 있어서 너무 고급지고 뭔가 너무 좀 정말 신명곡이라고 생각되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 배신감이 좀 크더라고. 난 사실 유희열을 진짜 천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거의 지금 홍진영 씨랑 같은 급의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시대의 흐름이랑 이런 거에 잘못 맞물려 갖고 나의 잘못이 너무 커져 버려 갖고 이게 진짜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시대를 잘 타고 나갔고 지금으로서는 정말 좆될 일인데 그 당시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 그냥 이렇게 쉬쉬하고 활동 잘하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들으면 깜짝 놀래. 아무튼 유희열 아저씨는 이제 어떻게 저게 될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중부권의 폭우 사태로 인해서 이 명짤이죠, 명짤. 예. 이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말도 안 됐었죠 정말. 예, 물난리가 한번 크게 나는 바람에 야 정말 저때 근데 올해 자체 물이 올해 자체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온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흰남노. 예. 초강력 태풍 흰남노. 이때 그리고 이제 인방판에서는 이제 너도 나도 어떤 BJ는 부산, 어떤 BJ는 제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들 방송하고 예. 여기서들 그죠? 그러게 어떻게 태풍이 이름이 흰남노냐 씨발.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별세하고 트럼프는 초청 못 받았다 그래요. 자기 대통령이던 시절 때 엘리자베스 저 2세 이 할머니한테 대우 족같이 해가지고 예. 엄청 싫어할걸 영국 사람들이. 존나 결례를 범해가지고 굉장히 무례하게 이거 쇼츠로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 92세 영국 여왕을 땡볕에서 대기시키고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결례를 범하는 그런 일부러 그랬다고 하더라고. 할머니 여기 계시는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팔목을 걷어 시간을 확인하고 사람을 불러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고령의 여왕을 땡볕에서 10분 넘게 기다리게 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올해 92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20살이나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여왕의 품격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 한 나라의 여왕이 그잖아. 웃으면서 이렇게 반겨주고 어? 이 싸가지 없는 트럼프 개새끼야. 여왕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도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허리를 숙이는 인사 대신 꼿꼿하게 선체로 악수한 겁니다. 왕실 의장대에 사회를 할 때도 여왕보다 앞서 걷는가 하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여왕을 가로막아 당황한 여왕이 피해 돌아가는 어색한 장면도 빚어졌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망하다는 반응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의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기를 선택한 것 같다며 고의성을 의심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영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과 함께 하여튼간에 개새끼 이거 이래가지고 나중에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단 말이야. 엘리자베스 여왕 그 저 추모식 때 근데 저 트럼프 대통령은 초대를 못 받았던 거야. 어 지가 지 인생 지가 자기 한 거지. 어 버르장 머리 없는 새끼. 근데 SNS에는 엘리자베스 뭐 추모 글 같은 건 쓰긴 썼어. 그랬는데도 초대 못 받은 거 보면은 어. 그리고 이제 그 오징어 게임 예. 이정재가 에미상 남우주연상 수상을 하면서 스타워즈 드라마 주연 캐스팅 됐잖아. 어. 제다이 역할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스타워즈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외국에선 스타워즈가 어느 정도 급이냐면은 이게 뭐 대단해요 진짜. 예. 해리포터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 스타워즈의 그 임팩트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어. 조지 루카스 맞나요? 예. 희대의 그 역작 그리고 진짜 영화도 엄청나게 시리즈 많이 나왔잖아. 어, 북미권에서는 스타워즈의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 근데 거기 그 스타워즈 이제 드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비중 있는 역할로 우리나라 배우가 캐스팅 됐다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원일기. 아니, 전원일기 말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없어! 우리나라로 치면은 없어. 그만큼 진짜, 어, 엄청 영향력이 개쩐다고 하더라고. 그 스타워즈 관련 그 시장 자체를 이제 돈으로 환산, 그 사업 돈으로 환산하면은 몇십조래, 몇십조. 어, 그 정도래. 야인시대. 아, 그니까, 말할 수가 없는 정도야. 어? 이거는 대단한 정말 어 스타워즈는 대단한 시리즈야. 나도 별로 그렇게 재밌게는 안 봤지만 어 코어 팬층이 대단하대. 비빌 수 있는 게 없을 정도야. 어 다음 봅시다. 김연아 결혼. 아 참 이 김연아 씨가 이게 결혼하는 이게 드레스가 참 이쁘지 않아요? 드레스 너무 이쁘죠? 예. 그 결혼하는 상대방은 주영아! 일로 와봐봐. 김연아 씨의 결혼 상대가 어떤 분이야? 아, 고우림님. 고우림님. 어떤 분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서울대 성악과 나오셨고요. 우린 고우림 씨가 누군지 모르잖아. 아, 베이스 파트시고 아주 저음을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팬텀싱어에서 우승하신 포레스텔라라는 팀의 이제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은 목사님 집안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분인가요? 학부 시절부터 정말 잘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판에 계신 거예요? 그럼 성악판인가요? 파페라. 아니면 파페라 뭐 뮤지컬인가요? 예? 파페라라고요? 아, 파페라는 파페라? 팝과
음악과 오페라의 합성어죠. 성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를 부를 때도 약간 뭐 보고 싶다도 보고 싶다 이렇게 부르나요? 이거는 약간 테너의 발성이고요. 저분은 이제 저음. 어, 이 흉성을 많이 쓰죠. 보고 싶다. 근데 거기서 싶다 이렇게 부르나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트렌디하게 많이 바꿔서 포레스틸라라는 팀 자체가 되게 큰 팀이기 때문에 널라 판타제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 느낌을 좀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타고난 베이스 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윤태훈 씨는 하기가 좀 어렵죠. 너 지금 난 무시하냐? 네? 빈체로! 무시해, 빈체로 무시해. 아 근데 음이 안 맞아서 빈체로 할 때마다 조금 거슬리는데 음 좀 맞춰주시면. 빈체로! 무시하나요? 오. 네. 네. 간만에 좀 맞았네요. 그러면 고우림 씨가 집안이 괜찮나요? 깜짝! 짜짜로니야. 고우림 씨가 그럼 집안이 괜찮아요? 뭐 집안이 어쨌든 목자 집안으로 엘리트인가요? 엘리트? 목자 집안으로 전 알고 있어요. 와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선남선녀 그 자체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서울대 성악과 자체가 들어가 서울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이제 솔직히 성악하는데 비주얼이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워낙에 인품이 좋기로 유명했어요. 금수저군요. 학부 시절부터. 엘리트네. 성악을 사실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집안에 사실 돈이 없으면 좀 힘든 음악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레슨비만 해도 몇십 막 이래는 버리는데. 그럼 일회 레슨비가 몇십만 원이에요? 안 받아봤어요 레슨을. 아, 좀 받아봤죠. 네. 너무 옛날이어서. 네. 좀 이제 입시하려면은 몇 천이 뭐야. 억대죠. 그래요? 아무튼간 뭐 대단하신 분이군요. 성악과를 어떤 학교든 학부를 다 맞췄다는 것 자체가 집안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일이긴 하죠. 그것만 보고 금수저라 본다면 금수저죠. 그럼 고우림 씨도 그럼 빈체로를 할 수 있나요? 아 저분은 베이스니까 할 필요가 없죠. 아 그래요? 그럼 좀 낮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빈체로, 빈체로. 아니 빈체로. 죄송한데 빈체로는 이렇게 하나요? 아니 그 빈체로 자체가 예 이제 그, 예. 어쨌든 테너가 하는 거지 바리톤 아니 베이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고우림 씨는 몇 살이에요? 모르겠는데 전에 좋아하셨다면서요. 95년생이네요. 애기네 애기. 전에 좋아하셨다면서요. 네 많이 팬이었죠. 이분 대단한 분이군요. 그래요. 제가 이제 그 공연에 섭외하려고 엄청 그랬었죠. 섭외를 못했군요. 아 그때 외국 나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 다른 분을 섭외했었죠. 왜 대한민국에 계신 분을 외국으로 보냅니까? 강제로 그, 말이죠. 네, 제가 그게 아니라 예. 근데? 응?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섭외를 못하셨군요. 그러면 월클이란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을 섭외해서 이제 그분하고 공연했죠. 그 팬덤싱어 출신 다른 분을. 그러면 김연아 씨가 좀 더 연상이네요. 그렇죠. 김연아. 김연아 씨 몇 살이죠? 9일? 막 이러지 않아요? 김연아 90이네 5살 차이나 근데 고유림씨가 아주 목소리 엄청 좋은데 김연아씨 그리고 엄청 차분해 사람이 항상 보면 목소리도 좋겠네 엄청 좋아요 베이스 인품도 좋고 두 분이 이렇게 결혼한 게 아주 잘했다 그래요 나야 이제 가봐라. 알겠다. 아, 보기 좋네. 진짜 이쁘다. 김연아가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김연아 이쁜 건 다들 알지. 김연아 씨 같은 드레스 한번 해볼래? 여기 소유 브라이덜 여기 이 브랜드 안 그래도 하려는데 너무 비싸서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여기 엄청 비싸요? 얼마예요 이거? 좀 문의를 해봤는데. 1억이에요? 아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주영 씨가 이 드레스를 입은 거 어떨까요? 비싸요? 너무 비싸서 저기서 하고 싶었는데 네. 비싸서 못했습니다. 네. 저기는 엄청 비싸네. 아 근데 드레스가 디자인이 엄청 예쁘네. 지금 저기 엄청 인기가 너무 엄청 다들 저기서 하려고 한대요. 소유 브라이덜이라는 곳에서. 근데 주영 씨가 이 드레스를 소화하기에는 이 쇄골과 이런 어깨의 떨어짐이 약간 주영 씨가 입으면 그쵸.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봤을 때는 드워프족의 공주가 결혼하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저는 소화 못해요. 아 그래요? 뚱뚱해서 네. 예, 전 바로 소화해줄게요. 고우림 씨 입었던 턱시도 제가 바로 소화해줄게요. 예? 애초에 사이즈 자체가 그 손가락 들어가려나? 팔목에서 막힐 것 같은데요? 장난이고요.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머리 부셔도.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요. 들어가세요. 알았으니까. 예. 아무튼 김연아 씨 결혼 예, 굉장히 훈훈하고 잘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카카오 먹통 사태. 야, 이건 정말 시발이었죠. 총체적 난국이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T 강국이 언제적 IT 강국입니까? 그죠? 예, 카카오가 먹통되면서 저는 약간 그런 무서운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카카오라든지 이런 거 너무 당연시 여기고 하다 보니까 카카오가 먹통이 돼버리니까 대한민국이 약간 소통의 부재가 와버리는 예, 정지가 돼버리는 약간 그런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요때 참 그죠? 근데 하지만 우리 콧박이들은 그랬었나? 할 정도로 예, 그냥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잘 넘어갔죠. 예, 그죠? 크게 타격 없었죠. 예. 외십이죠?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 와요. 예. 저도 안 와요. 예. 레고랜드는 뭐죠? 레고랜드는 뭐 무슨 일 있었나요? 레고랜드? 레고랜드가 뭐예요? 보니까 부산 같은데요? 아, 철수했나요? 아, 사업부가 철수했어요? 강원도예요? 파산했어요? 엄청난 손실을 떠안았군요. 레고랜드. 예. 그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에 이제 좀 그 아새끼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대한민국에 아새끼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원도까지 굳이 가가지고 이제 뭐 이런 유원지 느낌으로 가기에는 거리도 좀 있고 아무래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도 아 이거 씨발 수지 타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예요? 부채가 있어요? 강원도에서 부채 안 갚다가 빚이 2조가 돼버렸어요. 뉴스 안 봐요. 몰랐어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참. 우리가 지금 이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그죠? 예. 얼마 한 달도 안 된 일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딱 한 달 됐죠. 한 달. 한 달인데 참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사실 그래요. 그때 참 뭔가 큰 트라우마 같은 일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좋은 소식.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롤드컵. 예. SKT1이랑 담원이었나요? 어딘가요? 예. 했는데 아무튼 롤드컵은 참 원래 중국 쪽이 대세이고 중국을 이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승에서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우리나라 내수에서 싸우는 그런 뭔가 그런 느낌. 예. 이거 참 좋아. DRX 맞아요. 예. DRX. 아니, 중국이랑 안 했잖아. 결승전은 우리나라끼리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깊이 몰라요. 얕게 널리 알아요. 넓게 알아요. 얕고 넓게. 예.
내전이죠, 내전. 그럼 맞아. 맞아, 내전. 이 새끼 아는 척 왜 이렇게 족 같냐라고 하는데, 방송을 하면요, 몰라도 아는 척, 눈치껏 쓱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슈 다룰 때는. 이 씨발라마. 이 로라는 새끼들이 왜 요즘 거북유방 다니니 뭐니 하면서 욕 뒤지게 처먹는 줄 알아요? 이런 씨발람 때문에 그래요. 닉네임 보세요. 이 품격 떨어지고 품이 떨어지는 개병신 새끼. 닉네임이 어쩔 니 유미래요. 니 유미. 개새끼. 오랜만에 아는 거 하나 나왔다고. 씨발 롤창인생. 병신 같은 새끼. 저런 새끼 또 한 번 딱 찝어주면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쥐 죽은 듯이. 내 채팅 안 받겠지. 씨발 새끼. 욕 존나 했는데. 딱 한 명 찝었죠? 개새끼. 뒤져 그냥. 죽어. 살지마 넌. 자,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이 바로 이제 카타르 월드컵. 근데 가장 좋은 소식은 이제 코로나 종식에 가까워지고 있는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움직임. 전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그런 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좆박았었잖아요. 그죠? 예.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갖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그런 일들도 이제 조금 우리나라에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네, 아예 그냥 와, 그 중국 그 시진핑도 진짜 글마도 강단이 대단하대요. 아예 그냥 통제해버리더만. 아예 그냥 코로나는 그냥 그 아무것도 못하게끔 그냥 울타리 내에 가둬놔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 참 잘 대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풀어주면은 병이 퍼지고 나라님 존나 욕먹고. 예? 근데 그런 어떤 강단이 있어서인지 존나 대처를 잘하고 있긴 해. 아예 가둬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없애버리잖아. 균을. 근데 한편으로는 맞아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시민의식 좆박아가지고 맞아. 시민의식 좆박아가지고 통제해도 통제 당하는 새끼들이 이제 그런 거죠. 어쩔 수 있나. 무서우니까. 공안이 무섭잖아. 언제 나대다가 인체의 신비전에서 볼 수 있게 될지 모르는 거고. 거긴 완전 그냥 그 세뇌를 시켜버렸잖아. 전 국민을 가스라이팅 시켜버렸잖아. 무서워 그 나라. 참 중국에서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인은 나는 다른 건 잘 모르. 난 솔직히 중국인 그렇게 미워하진 않아. 왜냐면은 이게 중국이 전체적인 어떤 산업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 어떤 분야에 있어든지 이 중국 이 차이나 머니가 머니 파워가 대단해서 우리나라가 좀 견제받고 약간 그런 입장이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좀 중국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서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고 싼 값에 즐길 수 있고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의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중국 없으면 안 돌아가요. 중국 없으면 여러분들 전 세계가 안 돌아갑니다. 그거 알아요? 아니면 천정부지로 그냥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버리겠지.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필요악 같은 존재야. 근데 정말 중국을 만나고 싶지 않은 곳은 어디냐? 게임이에요. 이 게이 씨발람들 안 만나고 싶어요. 예? 아니, 콜 오브 듀티 그거 하려고 들어갔더니 씨발, 뭐, 존나 춘장으로 개새끼들 존나 시끄럽게 하더라고. 내가 더 이상 게임에서만큼은 중국인들을 안 만나고 싶어. 그 게이머로서 간절한 바람이야. 그래서 이번에 블리자드가 철수한대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면은 아싸리 좋은 일 아니냐 할 수 있겠는데 좋은 일이 아니죠. 그 새끼들 블리자드 게임 다 좋아하잖아요. 오버워치 좋아하고 디아블로 환장하고 그런 새끼들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걔네들이. VPN 그 써가지고 우리나라 서버 와가지고 놀 거 아니에요. 블리자드는 디아블로4가 나오기 전에 서버를 중국 서버를 만들어야 돼. 중국 서버 따로 만들어. 걔네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좆박는 수가 있어요. 비교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우리나라 와가지고 설치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 예.
요즘 바이크 안 타고 요즘 게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계 소식을 좀 접하게 됐는데 이 블리자드 중국 쪽에서 이제 철수한다 그래요. 예. 철수하는 건 좋은데 자국에다가 이제 그 블리자드가 좀 중국인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서버를 조금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름만 중국 서버인 거지 중국 내에다가 망을 설치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예. 게임에서만큼 안 만나고 싶어. 씨발람들 시끄러워. 살척이 어서 오고. 아 요거 한 40분 다뤘네. 예, 야무지네. 사건 사고. 제가 호사가인 게 참 이럴 땐 좋은 것 같아요. 예, 뭔가 하나 주제 나오면은 계속 야부리터니까. 예.